안녕하세요. 잭스팜TV의 하윤입니다. 저희 농장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단풍이 들었습니다. 오늘은 댐 후기 영상을 올리려고 하거든요. 근데 저번에 여기를 개발하고 나서 평지 작업을 만들고 지난주 토요일날 씨를 뿌리고 이렇게 오늘까지 밀집 있죠. 스트로를 다 깔았거든요. 그러니까 씨가 빨리 나라고. 그래서 오늘 마침 비가 오고 해서 촉촉하게 아마 씨가 잘 날 것 같아요. 근데 원래 이 계곡은 폭이 한 2m, 3m 정도 되는 계곡이었어요. 개울인데 물이 항상 조금씩 흘렀는데 비가 많이 오면은 많이 흐르고 그렇죠. 그래서 흐르는 물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또 지금 여기 보이는 이 크릭을 중간을 해서 이게 저희 프로퍼티의 이제 반입니다. 입구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게 아마 피트로 따지면 한 1800피트에서 한 2000피트 되거든요. 근데 여기서도 이 산 위로 이쪽 위로 그 정도만큼 더 올라가야 그 경계선이거든요. 근데 딱 중간에 이렇게 크릭이 흘러가지고 또 건너가기도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저 보이는 그 조그만 즉 지나가다닐 수 있는 댐을 한 10개 정도를 만들었어요. 물 관리도 좋고 또 저 사이에 또 고기도 키우고 저희는 이 물을 가지고 이제 밭에 물을 주고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여기 보이는 이곳이 아주 가파른 그런 경사에 이게 많이 패어져 가지고 계곡이 형성됐는데 그걸 다 막고 이렇게 제가 수로를 만들었습니다. 수로에 물이 이제 가득 차 있죠. 이 수로 깊이는 그렇게 깊지 않아요. 그냥 물 흐르고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물을 수문을 열어서 흐르게 하고 또 비가 안 오면 수문을 닫아서 물을 가두어서 저희가 쓰도록 하려고 했거든요. 깊이는 한 3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. 자, 여기는 콘크리트로 지금 다리를 만드는데요. 한 6인치 정도 됩니다. 여기는 이제 중장비가 올라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그런 거고, 그 다음에 저기 보면은 나무로 만든 그냥 다리 같은 게 있죠. 한 3개, 4개 있는데, 여기는 그냥 사람이 지나가거나 골프 칼트 정도는 충분히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저 언덕 밑에 보면 큰 구덩이 제가 파놨죠. 저것도 꽤 깊거든요. 깊이가 한 50피트 정도 돼요. 넓이는 한 14피트.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한 36 곱하기 12피트 해가지고 깊이하고 그다음 옆으로 해가지고 T자 모양의 호빗 하우스를 만들 생각입니다. 그래서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저 위에 있는 다시 흙을 덮어가지고 위에서 보면은 전혀 집이 아니고 그냥 잔디가 나 있고 풀이 나 있는 그런 환경인데 이제 반지하 같이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집이 되겠죠. 그게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거고 여기는 지금 한 3주 전에 이제 땅을 고르고 하면서 지금 제가 기둥을 콘크리트로 심어 놨습니다. 기둥 깊이는 한 1m 정도? 한 2-3피트 정도 내려놨거든요. 지금 보시면 아주 튼튼하게 잘 양성이 됐습니다. 문제 지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 기본적인 작업을 해놨고요. 자,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러게 물이 흐르면은 땅이 파이니까 제가 저번에 여기서 나오는 돌을 다 주워다가 이렇게 밑에 잘 모양이 이쁘게 해놨고요.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문입니다. 저번에는 이 핸들을 위에 가지고 바로 했거든요.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베벨기를 넣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돌리면 올라가고 반대로 풀면 내려가고 그래서 수문을 이렇게 만드는데 수문이 뭐 완벽하게 다 할 수는 없죠. 조금 새긴 해도 이 상태에서 비가 좀 작게 올 때는 지금 양쪽에 보이는 조그만 게 있죠. 그 위로 물이 흘러가고
비가 안 오면 제가 이거를 가지고 여기 꽂아가지고 건물까지도 가둬서 수위를 올립니다. 그리고 비가 많이 오면은 이제 수문을 다 열어야 되겠죠. 물이 갇혀 있을 때 좋은데 물이 많이 흘러가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. 지금도 비가 아주 부슬부슬하게 오는데 1년 중에 이렇게 비가 오는 적이 잘 없어요. 오면은 여기 조지아 날씨가 더웠다 갑자기 천둥번개를 동반해서 막 그 버켓으로 그냥 하늘에서 붓다시피 그렇게 비가 내리거든요. 저희는 약간 세미 마운틴 같이 조금 언덕이 있는 그런 프로퍼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비가 많이 오면은 이 흙이 많이 씻겨 내려가더라고요. 근데 특히 이게 뭘 중장비로 땅을 건들고 나서 생땅이 나올 때는 비가 오면요 그냥 다 흘러가 버려요. 근데 제일 힘든 게 아마 풀 키우는 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. 자, 여기도 지금 이 판대가 뭐 작다면 작지만 그래도 흐르는 물이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. 지금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지만은 저 입구에 또 큰 판대가 하나 있거든요. 지금 여기 이거 보이는 판대에 한 5배 정도 큰 판대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그 판대를 팠거든요. 거기도 계곡이 흘러가지고 그거 파는데 6개월 걸렸어요. 근데 거기를 지금 연근을 심고 한 3년이 됐는데 혹시나 연근이 들었나 싶어가지고 이제 청소도 할 겸 거기에 있는 물고기를 다 잡아다가 여기로 다 옮겼어요. 옮겼고 지금 아마 어제 파보니까 연근이 그리 크진 않은데 아마 그 청소하고 다시 한 2년 있다가 파면은 연근이 꽤 클 것 같아요.